네, 한 주간 IT 업계 핫 이슈를 살펴보고요. 그 와중에 탑3 종목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이 반도체 위주로 반등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많은 질문,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네. AI 반도체 테마. 네. 이거 언제까지가? 이걸로 뭐 올해 네. 다 끄는 거야? 우리 네. 이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일단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도의 지금 흐름은요.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작년 초부터 반도체주들이 AI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버, 인프라 쪽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한 보통 1년 반 정도 왔으면 충분히 이제 사이클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6월에 애플의 WWDC라는 이제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적용이 있는데요. 예. 이 두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회사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 충분한 또 기대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AI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온 디바이스 AI가 중간에 뭔가 공백을 준다. 기존의 서버, 클라우드 모멘텀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한 올 중순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AI 반도체 테마가 유효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애플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의 성장주들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뭐 간다 했는데 그거 완전히 날라갔는데. 그럼 AI 반도체 버틸 수 있나라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에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서 전력 테마까지 또 왔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수요로.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데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거 이야기는 하지만 또 끌고 가? 뭐 그럼 어디에선가 주도주 교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해결하는 뭐 모멘텀은 역시 온디바이스 AI다. 이거 네네, 저는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예. 보급 때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모바일 혁명이라고 예. 했잖아요. 이번엔 AI 혁명입니다. 근데 네. 그 전 두 번의 혁명하고 이번 혁명이 다른 점은요. 예전에는 철저한 B2C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하면 되고요. 정부의 역할은 이걸 잘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뭐 전면에 나서서 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I 혁명은 달라요. 네. 왜 다르냐면요. 네. AI라는 건요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군사 경쟁력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는 AI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제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정부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반도체를 분석할 때는 금리나 이런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구 소비재잖아요. PC나 스마트폰이나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에 경기가 좋아서 AI 서버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글로벌 빅테크들이 돈이 많아서 사람 잘라서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게 나중에 따라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뒤처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투자를 하는 거야? 그게 끝을 볼 때까지는 할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걸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건 또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성장주 이런 차원으로 AI 반도체를 맞습니다. 논할 부분은 아니다. 맞습니다. 혁명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AI라는 게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예. 있어요. 이게 지금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AI가 다 되는데요. 네.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로우.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키우면요. AI가 계속 좋아져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제일 많이 키우는 애가 제일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끝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빅테크들 간에는. 네. 그리고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해서 AI가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주면 얘가 갑자기 못하던 것들을 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하고 숨었던 재료인데 이제 그제 나왔는데 이 재료는 거의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역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산 반도체들에 대해서. 이 재료가 터지지도 않고 뭐 그 악재로도 아니고 그러나 좀 숨어 있는 복병 아닐까요? 네, 그 시장 반응이 그렇게 뭐 네. 이렇게 반응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게 과연 전면적으로 네.
인텔하고 AMD 칩을 완전히 안 쓸 수 있을까? 네. CPU, 그러니까 네. 서버용 CPU의 메인이겠죠. 아무래도 네. 자국 텔레콤 회사들한테 쓰지 말라고 한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타격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지금 AI 혁명에서 네.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밀수를 해서라도 써야 되는데 저게 어떤 맥락인지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조금 예. 이제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료도 나오고 중국도 공식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네네. 인텔 칩, AMD 칩 없이는 뭘 안 되니까 맞습니다. 말로만 한 것일 거다. 그렇죠. AI가 엔비디아는 어때요, 그러면은? AI 가속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겠네요.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밀수를 해서라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래 재작년에 H100이나 A100 같은 네. 고성능 GPU를 못 팔게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성능을 40%까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중국향으로 A800, H800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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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 팔아먹었어요. 네. 사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엔비디아 그 소비자용 GPU 있잖아요. 네. RTX. 그걸 병렬해서 막 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엔비디아를 우리가 안 사. 이거는 그거는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네. 지금과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져봐도 AI 반도체 테마에는 네. 거칠게 현재는 없다. 왜냐하면 뭐 금리라든가 유동성과 상관없이 혁명이어서 정부 쪽의 재료도 있겠고요. AI 뭐 데이터 센터 수요 다음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도 태클을 못 걸고요. 너무 완벽한데요. 그렇죠. 이영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아. 숨겨진 복병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걱정된다. 서비스하고 인프라는 왔어요. 이미 예. 오픈 AI가 이 혁명을 열었기 때문에 예. 왔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온디바이스 AI가 열려야지 이게 좀 더 파워풀해지는 거고요. 예. 여기서 사실 우리는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자꾸 AI PC하고 스마트폰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정말 중요한 온디바이스 AI는 자율주행차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AI 시대의 킬러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예. 네. 그럼 8월 8일 로보택시, 뭐 테슬라 네. 이게 약간 또 오히려 AI 테마를 건드릴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온디바이스 AI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예.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 지금은 AI가 이제 사람의 말과 글을 배우죠. 네. 그리고 이미지, 그림 그리는 걸 배웠고요. 예. 조만간 이제 올 하반기에는 동영상 그리는 걸 배우잖아요. 소라. 예. 동영상도 됐죠. 맞습니다. 예. 배운 건 다 배웠죠. 맞습니다. 예. 이제 멀티 모달리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오감처럼 보고, 듣고, 맛보고, 네,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해야 움직이고?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움직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하려면 결국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멀티 모달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마존이 카메라 달고 센서 달고 그러면 누가 오케이 합니까? 예, 그죠? 예. 나 이거 싫은데? 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서 얘가 내 서비스, 예. 빨래도 해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예. 요리도 해주고 하면서 데이터를 쫙쫙 빨아가요. 아. 네, 그게 빅테크들이 원하는 명확한 멀티 모달리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 근데 자동차는 이게 약간의 버그가 있잖아요. 네. 우리 LLM 이야기하면서 할루시네이션 되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 근데 자동차는 이게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거 아우 재밌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쪽 기술 혁신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데이터 센터에 쌓일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안 주잖아요. 그런데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네. 로봇이 보고 듣고 하는 데 데이터를 쪽쪽 다 수집을 하겠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로봇이 올 때 AI가 한 번 더 간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보고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AI 반도체 테마 여기까지? 아니야, 조금 더 가. 관련해서 탑3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핀. 자. 소켓 네. 네, 업체죠.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무조건 수혜를 보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는 거는 그 AI 두뇌 칩이 제각각이 돼요. 네. 지금처럼 막 딱 범용이 아니라 자기들 서비스에 맞게 다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 테스트 소켓이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러면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요, 네. 핀타입이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네. 네. 뭐,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납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대응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제일 뛰어난 회사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서 주목해야 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애플하고 퀄컴인데, 네. 퀄컴 쪽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국내 회사가 네. 리노공업입니다. 네. 리노공업, 이제 테스트 기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소켓 테스트 방식에는 러버 방식에 ISC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영수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개별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 네. 이 핀 방식이 더 낫다. 그럼 리노냐 ISC냐라고 하면 오히려 온 디바이스로 본다면 리노공업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칩 종류가 많아지고 예. 테스트가 제각각이 되게 돼요. 네. 칩마다 요구에 대한 어떤 테스트에 대한 스펙이 달라져요. 예. 어떤 칩은 발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떤 칩은 또 인터커넥터에 대한 부분 어떤 칩은 또 연결성에 대한 부분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 튜닝을 해줘야 돼요. 예.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 가장... 네. 근데 이 대목에서 ISC 들고 있는 분들은 아니 러버 소켓도 대단한데 네. ISC는 그럼 어때요? ISC도 사실 핀타입 많이 합니다. 네, 아. 네 많이 하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메모리보다 더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BM이 있잖아요. 네. 그 온 디바이스 AI 아니더라도 HBM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리노공업을 먼저 탑1으로 네. 뽑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까요? HPSP를 갖고 오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HPSP가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지분 매각을 한다,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다가 일단은 오버고 뭐 약간 해서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지금 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닐링 회사입니다. 담금질, 열처리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선단 공정이 될수록 굉장히 해서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은 대부분 TSMC 쪽에 주로 팔아서 예. 영업이익을 50% 이상 거두는 아주 대단한 회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D램이 이제 1C라고 해서 10나노 초반으로 가면 꼭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300단 이상 되면 이 회사의 고압수소 어닐링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최근에 이 회사처럼 노이즈가 많은 회사가 없긴 한데요. 네. 이제 경쟁사가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이 독점이 깨지니까 이 회사가 디레이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멀티플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선단 공정에 대한 경쟁력은 회사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매각에 대한 이슈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네. 회사 대주주가 PE입니다. PE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큰 성과가 났잖아요. 네. 엑시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매각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죠. 네. 시총이 지금 3조 4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이쪽 그 미디어 쪽에 매스컴에 감지가 된 것 같은데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태핑하고 있는데 뭐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예.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맞죠. 예. 네. 근데 저는 이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기존 예. 주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HPSP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네. 때 저 어닐링이라는 네. 열처리 담금질에서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볼까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독점 회사고요. 예. TSMC한테 뭐 팔아서 50% 남기는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최근에 뭐 경쟁사도 나왔다. 어닐링도 따라잡힌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영수 대표가 보시기에는 하나의 뭐 잡음이다. 이게 회사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중심으로 주축이 된 회사고 예. 사실 이런 쪽에서 좀 나이브한 거죠. 사실 그 여의도 쪽에 막가 물이 들었다면 IR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잘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디펜스를 잘 못한 측면이 있어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치고 들어온 회사가 굉장히 IR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TSMC에서 그 정도 네. 이익 챙기고 있는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노하우, 뭐 기술력은 된다. 근데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아까 말한 이제 수급적인 지분 네네. 매각 이슈인데 네네. 과정이 일단은 보면 매수자를 찾아야 되겠고요. 네네. 매수자가 얼만큼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까. 이 과정이 네네. 지난하죠. 네, 네. 좋은 쪽, 나쁜 쪽이 함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급 쪽은 이영수 대표는 이거를 뭐 호재냐, 악재냐, 중립이냐라고 본다면 네네. 어느 쪽으로 가급해야 돼요? 저는 그게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아, 네. 꽤 좋은 매수자가 나올 거다? 네. 높은 매수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PE가 대주주인 부분이 오히려 디레이팅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예. 뭐 이게 누가 사가는지가 중요한데 이 정도 규모의 배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진 회사가 사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그림들은 지금 거버넌스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네네. 매각 과정에서 네. 뭐 헐값 이런 기업은 아니니까 PE가 싸게 팔 이유도 없고 없습니다. 네.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가도 그렇습니다. 뭐 네. 이익이라든가 실적들도 맞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런 수급 이슈 두 번째 이슈도 괜찮다 이렇게 네네. 이영수 대표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과거에는 정말 익숙했던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AI 반도체 테마에서 또 동진 세미캠. 요즘은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 회사는 이제 IR을 거의 안 합니다. 보고서도 네.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주주들이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네. 수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 네.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네. 동진 세미캠 최근 3월 수출 데이터가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 처음으로 2천만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아마 그 전 사이클의 최호황기일 때도 2천만 달러를 못 넘었거든요. 월별 예. 매출 저기 그 수출이.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업황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회사는 좀 많이 보는 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IR을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할까요, 동진 세미캠은? 그 창업자의 의지죠. 의지요? 네. 네. 이부섭 회장님이 아무래도 예.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창업을 하셨는데 예.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케미컬 회사가 열심히 IR하고 그랬더니 고객사가 이제 너네 이렇게 돈을 벌어 그럼 단가 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당하니까 네. 우리 그냥 숫자로 보여주면 되지 굳이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예.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동진 세미콤은 또 엄밀히 말하면 낸드도 네네. 낸드도 이제 네. 싸죠. 맞습니다. 예. 그 기술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가 사실은 선단 공정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단 공정이 뒤쳐진 그러니까 노광에서 보면 브라 크립톤. 네. 굉장히 그 막 몇십 나노 수준의 공정을 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KRF라는 PR,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납품을 하는데 예. 그거 이제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높이 쌓으려고 하면요. PR을 두껍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DPR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 이 회사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게 별거 아닌 기술이라고 치고 들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강의 그 두꺼운 게 그게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껍게 감광액을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아무래도 물성의 차이잖아요. 예. 그게 동진 세미캠이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고단화해서 수혜를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램이 점점 더 선단 공정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브라 크립톤 그리고 브라 아르곤, 네. 브라 아르곤 이머전 지금은 EUV용 PR까지 들어와서 네. 지금 최근에 원래는 EUV용 PR이 디램에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 파운드리 쪽에 납품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진 세미캠, 뭐 브라 수소, EUV 할 때 한때는 정말 주목을 네네.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이영수 대표에 따르면은 창업주의 하나의 의지에 따라서 IR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낸드도 다시 풀리게 되고 네네. 낸드도 높이 싸게 될 땐 강광액을 두껍게 발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근데 IR을 안 하지만 숫자가 너무 괜찮게 나오는. 네. 네. 자, AI 반도체 마지막 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용수 대표는 상반기까지는 유의하다. 네네, 맞습니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나올 온 디바이스 AI 테마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요한 이벤트 애플의 WWDC라는 행사를 주목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향후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퀄컴이 기존의 모바일 칩셋에서 윈도우 OS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AI PC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쪽을 또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